여보, 안방에 모셔둔 모다모다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흰머리에 좋다길래 혼자 쓰려고 숨겨놨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아휴, 좋은 건 알아가지고. 모다모다 갈변 샴푸. 모다모다 샴푸는 염색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머리만 감아도 흰머리, 새치머리를 흑갈색으로 변하게 해준답니다. 저희 남편은 50대 중반이에요. 30세부터 흰머리, 아니 새치머리가 나기 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이 흰머리예요. 염색하는 건 너무나도 싫어했고요. 헤나 염색은 딱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다모다 샴푸를 만나고 이제 4주, 27일 후에 머리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남편이 가는 미용실이 따로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내겠다고 제가 다녔던 비싼 미용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셉 원장에게 저희 신랑의 특별한 머리를 보여주고 머리를 자르고 싶었거든요. 신랑은 아침 저녁 두 번 모다모다 샴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4주 동안이요. 거품 후에 3분 꼭 지키라고 했는데 샤워까지 다 하고 나오는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니까 아마도 3분 이상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랑의 머리색은 4명 중에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조셉 원장님 손놀림 보기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모다모다 샴푸는 염색약이 아니라서 급한 마음에 3분 이상 있는다거나 하루에 두세 번 감는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M자 머리에 머리숱도 없어서 제가 곧 대머리 될 거라고 놀렸는데 오늘 머리숱 많다고 원장님이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모다모다 덕분일까요? 남편은 도보빈으로 머리를 감은 후 머리 빠짐도 줄어들고 그리고 머리에도 탄력이, 힘이 있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상 안 찍어도 되니까 다시 도보 샴푸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다모다 샴푸가 더 좋대요. 이제 자기는 평생 모다모다 샴푸를 쓰겠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딱 4주만 써보세요. 모다모다 샴푸 왜 좋은지 아실 거예요. 저희 신랑처럼요. 50대 치고는 괜찮아요? 아, 너무 훌륭하신데? 진짜 머리숱 좋겠어요. 립서비스가 좋으시네. 아니, 립서비스 없는 걸 제가 소문났잖아요. 예, 그래서 립서비스 안 해줬어. 너무 솔직하게 말하셨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아, 오늘 머리 이쁜데요, 스타일. 이제 많은 분들이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하실 거예요. 앞부분에 요 커버를 잘 제거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용기가 부서지거나 또는 다른 곳에 따라서 쓰시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갈변 샴푸예요. 아시죠? 애틀맘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아시죠? 퀵스타터 주문이 취소되었고 모두 환불 처리가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모다모다 회사가 모든 주문자들에게 무료로 샴푸 한 병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 물량이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주소 쓰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더 기쁜 건 8월 셋째 주부터 이제 아마존에서 모다모다 샴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